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데일리안의 김한주 기자인데요. 단독 기사를 냈네요. 문재인의 조아리는 XX들 다 없애야. XX들은 욕이겠죠. 친명 원외 모임서 문재인 출당 터져 나왔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주최 행사서 우리에게 리더는 이재명밖에 땡땡땡 문재인 그 X신 같은 인간에게 왜 주최 측 입장문 내고 진화 진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14일차에 열린 친명 원외 모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주최 행사에서 복수의 민주당원들로부터 문재인을 출당시키라는 비속어 섞인 성토가 터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돼 주최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의 유포와 확산을 막고자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배출한 전임 대통령을 원색적 비난의 타켓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본지가 26일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집행위 회의 직후 비상시국회의를 여는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당원 A씨가 왜 문재인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나 이 XX놈들이 라며 왜 우리 혈세로 녹을 X 먹으면서 그따위 짓을 했냐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분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당원은 우리의 리더는 분명히 이재명이다. 우리에게 리더는 이재명밖에 없다. 근데 왜 문재인 같은 X신 같은 뭐 XX 같은 인간에게 우리가 굽혀야 하느냐라고 질타해 그러면서 반드시 그 인간 문재인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행사 참석자 일부는 이 같은 여성 당원의 발언에 박수로 호응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이 책방을 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사절을 예방하는 등 당이 배출한 전임 대통령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표도 지난 5월 문재인의 사전을 찾은 바 있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는데도 이처럼 문재인이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당원에겐 불만스러웠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A씨의 발언 이후에 다른 여성 당원 B씨도 나도 문재인 탈당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지만 주최 측이 선생님 거기까지 이러시면 우리 혁신위에서 앞으로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자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세요 라고 제지에 더 말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문재인은 이재명의 단식을 시작했을 무렵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을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에는 9.19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참석자 환경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단식 중인 녹색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위문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지 성향으로 보이는 당원들의 이 같은 문재인을 향한 원색적 비난과 출당 요구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사 주최 측인 혁신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혁신회의는 민주당사 당원 조언에서 12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단식 상황을 공유하며 체포동의안 국면 대응 논의를 위한 제3차 비상시국 회의를 관심 있는 민주 유튜버와 당원들과 함께 진행했다며 모두에게 열린 행사다 보니 사전에 참가자들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혁신회의는 혁신회의가 주최한 행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나왔고 이것이 영상으로 확산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문재인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접해서 불쾌감을 느꼈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민주당의 단결을 훼손시키는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올라온 게시글들은 삭제 또는 비공개로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며 해당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제보해달라고 공부했다. 자, 이렇게 데일리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김찬주 기자의. 이것도 잘 취재했네요. 그건 이제 이런 현상은 뭐 이미 나왔었죠. 문재인에 대한 비토, 저 개딸들 이건 뭐 여기저기서 나와 터졌었는데 혁신회의에서 이런 게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왔다는 게 이제 데일리한 단독 기사인데요. 혁신,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결국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을 옹위하자 하는 위원회죠. 혁신이 그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낙연 같은 놈들은 얼씬하지 말아라. 이게 혁신이다. 는 게 이제 민주당의 혁신인데 그래도 이제 특검해가지고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을 따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을 따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면 큰일 나지. 야 이거 총선에 또 우리 불리할 수 있겠다 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삭제를 했고 삭제했지만 이제 그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게시물을 보면은 발견한다면 제보해달라. 제보하면 어떡할 건데. 너희들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거냐? 가서 뭐 일일이 협박해서 그거 내리도록 막 압박할 거냐? 하여튼
그런 놈들이니까 뭐 충분히 그러겠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파와 이재명 파가 대강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혁신 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정도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왜 전쟁이냐? 뭐 때문에?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부추기냐? 이재명이 일단 개딸을 부추기고요. 저쪽은 문재인이 부추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천권 때문에. 공천권으로 내 사람 심기.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되면서 친명계가 일단은 힘을 좀 얻게 됐죠. 이제 문파들은 약간 찌그러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이제 장기전과 단기전이 있습니다. 단기전에는 이재명이 승리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강한 독재, 이게 말하자면 강한 민주당 독재거든요. 아니 우파라든가 애국시민, 이거 우리 제쳐놓고 생각합시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만 놓고 볼 때 이렇게 지금까지 민주당을 독재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BJ도 이 정도로 독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기대에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도 이 정도로 뭐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 막 쌀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마저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돈으로 이것들을 개딸들을 운용을 하는지 부삼는지 어쨌든 간 지금 이재명의 홍위병들이 완전히 이낙연이고 문재인이고 싹 갈아엎을듯이 이러거든요. 지네들이 어떻게든지 공천권.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다 쫓겨내잖아요. 친명이 아닌 사람 이번에 두 사람 쫓겨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원내대표 박강원 쫓겨내고 이런 식으로 독재할 적이 없었거든요. 이러면 독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그래도 근근히 독재가 버텨요. 예를 들어 중공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 같은데 근근히 왜냐하면 죽이니까 이게 버티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민주당을 이렇게 독재하는 게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잠깐은 이렇게 개딸들 이용해서 버티지만 결국은 이재명도 사법처리 이제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재인을 따르는 이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냥 그나마 조금 이재명의 범죄를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가결표 던진 의원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찌그러져 있지만 물과 기름인데 이재명과 섞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 독재는 억압을 하고 고양이가 쥐를 막 몰지만 쥐가 코너에 완전히 몰리면 고양이를 뭡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을 물어요. 그런데 쥐하고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저쪽도 고양이인데 저쪽도 문재인 파가 그래 간단한 파가 아니에요. 고양이끼리 싸우지. 근데 이쪽 고양이가 지금 더 이제 힘이 좀 있는데 그러나 저쪽 고양이는 왕년에 한 칼 한 고양이에요. 왕년에도 장악한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조종하는 놈이 이제 이해찬이가 저쪽을 문재인을 밀었다가 지금은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기가 살았죠. 근데 이해찬이에 대한 힘도 슬슬 빠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아태협 이런 거 그다음에 대북 송금 과정에 이 해찬이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설을 넘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에서도 이해찬이 이제 끈 떨어지는 거다. 힘 떨어지는 거다. 감을 잡았대요. 그전에는 이해찬이가 나타나면 어떤 행사장에 완전히 왕 행차예요. 저도 그 행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해찬이가 나타나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이재명이고 뭐 그냥 쫙 그냥 도열해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데 최근에 이해찬이가 나타난 행사에서 그 정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들이 힘이 빠지고 이재명은 이제 범죄자인데 아니 구속 안 된 것뿐이지 재판 받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 받아야 돼.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제 탁 또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에서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럼 또 계속 보도가 될 거예요. 안 돼 이제 이재명은. 잠깐 연기한 거지. 까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틈바구니를 노리는 문파 또 이낙연 등등의 또 공천권을 노리는 놈들이 가만 안 있죠. 고양이와 고양이의 싸움인데 지금은 약간 위축된 고양이들이 다시 몰리면 기세 등등한 고양이 틈나면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라 이런 얘기죠. 열심히 싸워. 미친 고양이들끼리 뭐 열심히 싸워봐. 누가 이기나. 잘 싸워봐. 잘 싸워. 무슨 뭐 야 영장 기각되니까 뭐 죄가 없어진 줄 알아. 야 웃기고. 죄는 있는데 구속해서 재판할 필요 없다는 걸 유창훈이 판단 내린 건데 유창훈도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악 판결을 한 겁니다. 평생 주은 것이요. 낙인 찍힌 거예요. 이재명 기각시킨 판사 여기 맞박에 딱 쓴 거예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아마 역사에 남을걸요. 유창훈 판사. 당신 큰 실수한 거야. 뭐 아유 그렇게 해서 뭐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뭐 공천 와가지고 정치하면 된다고? 실수한 거야. 글쎄 두고 보면 알게 돼. 다른 사람은 안 잊어버려도 김명수와 유창수, 유창훈, 권순일 안 잊어버려. 기다려.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런 판사들. 권순일 잊어버릴 것 같아? 김명수 대법원장 잊어버릴 것 같아? 유창훈. 당신 그 레벨에 들어간 거야 이제. 안 잊어버려. 두고 보라니까. 아유 가족들이 불쌍하다. 가족들. 왜냐면 내 때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부인
이게 따라다닐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법대로 처리를 했어야지. 법인 상식이잖아. 상식이 무슨 네 상식만 있냐? 하여튼 뭐 이제 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니까 두고 보시죠. 이번엔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딱 부러진 거 하나만 짧고 굵게 빵! 병합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 하지. 그리고 이 영장 청구할 때 너무 길면 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저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짧고 굵게 안 치면 안 되게끔 또 재청구하세요. 계속 치세요. 계속 갑니다. 아,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에이, 고양이들 싸워주세요. 화이팅! 쌍고양이! 에이! 에이.